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본격화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IHS에서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말말말입니다. 자, 말부터 보시면요. 러시아에서 사실 the biggest global, 아주 큰 자동차 업체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라면서도 르노 같은 경우는 exposure, 이 노출이 가장 많은 회사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에서 르노의 생산 점유율이 39%에 달하고 있고 우리 자동차 업체인 현대도 꽤나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과 도요타도 시장 노출이 꽤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동차 업체들 외에도 타격을 받을 만한 기업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러시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기업도 좀 포함돼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제일 큰 피해는 조선사입니다. 지금 조선사에서 12조 원 정도의 지금 수주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특히 스위프트에서 지금 퇴출이 되면은 그 자금은 지금 돌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고민은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러시아에. 근데 거기가 글로벌 이 생산 양의 6.4%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생산 직접 규제라 그래갖고 반도체, 네. 예, 그리고 컴퓨터, 레이저, 뭐 센서, 항공우주, FDRP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진짜로 최신식의 첨단 기술을 장착하는 그런 제품들은 지금 뭐 생산하더라도 해외엔 팔 수 없는 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한 40개 기업이 가 있어요. LG 전자, 뭐 삼성 전자부터 쭉 해서 심지어 우리 잘 아는 오리온까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판매가 많은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 누구죠? 강민혁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우크라이나 부총리입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에게 SOS를 요청했는데요. 자, 트위터 내용 살펴보면 먼저 일론 머스크를 태그해서 불러낸 뒤에 당신이 화성에 착륙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아큐파이,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신에게 요청하건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스테이션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인터넷 통신이 어려워지자 이런 부탁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시간 뒤 일론 머스크 이런 트윗 답글을 남겼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액티브,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즉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 스타링크를 활성화시켜준 건데요.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또 일론 머스크와 네.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 이게 참 스타링크를 뭐 게시해주겠다라고 하네요. 했어요. 네. 이게 달에 99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완전히 지금 풀어갖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장 그 인터넷 그것을 하는 회사가 기가트랜스인데 네. 지금 20% 미만으로 지금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스타링크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스타링크를 받으려면은 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론 머스크가 more terminals is en route 그래서 지금 뭐 이 받는 기기들을 어떻게 지금 지급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걸로 보여서는 지금 뭐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오래간만에 멋진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에 이제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러시아에서 야 니네 자꾸만 이렇게 뭐 이런 우주 그다음에 위성으로 뭐 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우주 정거장에다 많이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니네 이제 못 볼 거야. 이제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나오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 스페이스X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딱 이래서 설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고마운 일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런 기술들이 또 이런 위기 상황에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평가할지도 앞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워런 버핏입니다. 그가 주말 동안 보낸 주주 서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애플에 대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BNSF, 이 철도 관련 회사, BHE 에너지 회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 보험과 함께 4개의 기둥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네, 살펴보면요. 현금 보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네, 그럼 마지막 워런 버핏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일절이라 쉬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네. 워렌 버핏의 이야기 오랜만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4월 30일 날 주총합니다. 네. 근데 4월 30일 날 주총에서 나올 의제에 대해서 지금 쉴드를 좀 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워렌 버핏 버크 해셔웨이가 6년 동안 굉장히 소위 말하는 현금 보유액을 높이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 6년 동안 M&A를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 아닌 그쵸. 항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냐? 예, 그랬더니 이제 애플 뭐 얘기하고 얘기들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현금 보유가 결코 유쾌하지 않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사주 매입하는 뭐 애플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으나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77조 원이에요. 현금 보유액이에요. 네. 아, 그거 뭐 하세요? 이럴 때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격한 지금 주주들의 항의가 있을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4월 30일 주총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상태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버크셔 해서웨이 4월 말에 어떤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새로운 M&A는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 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주말 쉬고 왔는데 내일 또 3일절이니까 네. 좀 쉬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일들이 그렇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그럼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